다 같이 하늘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다림의 계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 맘에 오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내 맘에 소망을 흔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앞에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주님 채우소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릴 때 기쁨과 찬양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고통과 멍에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하게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일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파티와 즐기는 휴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즐겁게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조롱, 심지어는 죽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협력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성필들과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로 떠나신 두 분 장로님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일남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끼 금식 주간입니다. 추수감사 축제와 만찬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축제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교회 이야기 또는 교회 유튜브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 2023년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가정은 각 가정에 한 개씩 그리고 사업장에 한 개씩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덕 장로님과 김걸레 장로님께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단기 선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조선의 테레사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선교사의 일생에 대한 영화 서서평을 같이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예고편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ise Johanna Scheping, who was a missionary to Korea. She opened her heart and shared her life story with me. 한 여인의 슬픔과 한 선교사의 강인함이 절절했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묻혔다. Vater ist nicht eingetragen. Mom! Joe's son needs medical professionals. In diesem Fall einen sehr konservativen biblischen Glauben. Er hat den Weg zu den koreanischen Frauen und Kindern gefunden. 서평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저녁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에는 도서관에서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3년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각 부 또한 선교회 총회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결산 보고와 임원 선출을 하셔서 노세승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주일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은 12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2022년 당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받아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회 대상자들은 18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본 교회에 출석한 지 두 달 이상 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한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사바나 래피드 파빌리온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방문 중인 두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시며 위로와 치유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뉴스거리가 많고 가장 불안한 지역을 두 지역을 뽑으라고 그러면 중동과 한반도입니다. 중동의 화약권은 이스라엘이고 한반도는 휴전선입니다. 종전선이 아니고 휴전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국화가 같습니다. 한국은 무궁화, 이스라엘은 샤론의 장미인데 무궁화 계통입니다. 둘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경제 자립을 이루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한 두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두 나라가 오늘까지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한반도 우리 뉴스를 계속 한국 뉴스를 보면서 조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핵실험으로 전쟁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가지 뚜렷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국민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각자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에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핵개발로 말썽을 피우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 페리 국방장관에게 전쟁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들을 펜타곤에 불렀습니다. 작계 5027, 작전계획 5027번에 따라서 북한과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 개시 90일 만에 미군의 사상자가 5만 2천 명이 발생하는데 이 통계는 월남전에서 10년간 미국이 입은 피해와 맞먹는 수치다. 두 번째, 미국이 지출할 전쟁 직접 비용은 610억 달러다. 세 번째, 한국이 입을 전쟁 피해액을 포함하면 실제 전쟁 비용은 1조 달러. 이거는 1300조 원인데 우리나라 13년간 정부 예산이고 45년간 국방비입니다. 네 번째,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는 사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는 사상자를 제외하고 대략 100만 명 정도라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군 예상 사상자는 49만 명으로 전체 60만 국군의 80%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과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당하면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소련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받고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 보류 결정을 내리고 카터를 평양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를 조국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 결과는 재래식 무기와 또 재래식 전쟁 도구로 싸웠던 6.25 때와는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졌을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는 지킨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분 여호와.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한라산, 지리산, 백두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템플 마운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들이 성전산, 예루살렘 그 예배 장소를 바라보면서 눈을 들고 예배 드릴 때 나의 도움이 거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예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움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은 가장 중요한 힘과 도우심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연약한 인생에게 힘을 주는 통로입니다. 물론 사람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답도 있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걸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성전산, 예배의 산,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신방 가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환자 뭐 어쨌든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지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재능을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에 매여 있고 장소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또 기술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고백,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한 6학년쯤 되니까요 수학 문제 모른다고 내미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수일정석, 수의정석, 공통수학의 정석 다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든 목사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가 환자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심장내과는 심장만 전문가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문가들은 있겠지.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 외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알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도우심의 통로가 예배를 통해 임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이제 경제력 11번째 나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편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신년이나 여름휴가 때 가득했던 기도원의 특별 집회들이 썰렁해졌습니다. 부흥회는 유명한 강사를 모셔와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국력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때 기독교가 강했던 나라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부터 국력이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동성연애와 음란에 물들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희귀해집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면 인생의 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 일주일의 삶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예배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못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11시 기다림에 지쳐서 오셨어요? 에휴, 또 가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예민하게 터치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가슴이 점여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달아지는 결단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다면 확실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예배 회복이 곧 인생의 회복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산 템플 마운틴 성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일대일로 도우시는 여호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주격이 전부 1인칭으로 돼 있어요. 내가 나의 도움이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 내 오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전부 1인칭입니다. 너희들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나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남편, 아내, 직장, 자녀, 인생의 야망 어떤 것도 자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할 것 다 해봅니다. 제자 훈련, 전도 특공대, 열린 예배, 일대일 성경 공부, 특별 새벽 기도 다 해봐요. 그런데도 마지막 때 영적 현실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세미나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세미나에서 듣고 온 걸 가지고 교회에다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고 그러면 교인들이 헷갈려요. 이번에는 어떤 세미나 갔다 오셨나. 세미나 강사가 얘기하는 목회의 성공은 자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또 다릅니다.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덮어져야 됩니다. 성도 개인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번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난 사람 또는 인생의 깊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몇 년 한 것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1대1의 관계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살 길이 나옵니다. 남자를 다섯 번 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속이 공허하고 인생 고독했습니다. 우물가에 대낮에 뙤약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만남에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대1의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공부 10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986년에 돌아가신 스위스 내과 의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폴 토르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일반 의학에다가 기독교 정신을 섞어서 정신치료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해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폴은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독한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폴은 자폐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신 속에 갇혀서 거칠고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은 이 폴을 학생이나 제자로 본 게 아니고 고아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폴은 선생님과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자폐증을 치료했고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공적인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는가, 십일조를 잘 드리는가, 봉사를 얼마나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제 기준은 이겁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가, 혼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분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중보하는가, 이런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일대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121편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저도 좋아해요, 이런 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영혼 깊숙이 뼈까지 싹싹 들어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는요, 찰떡궁합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이 말이 하나님 졸고 주무시고 하나님의 침대가 따로 있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굴곡이 없어요. 업앤다운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지친 부모 많습니다. 환자에게 지친 의료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면 성실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성실함, 그것이 재능을 이깁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은 잘해요. 끝까지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절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기적은 어쩌다 보여주시는 것뿐이고 성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기적 중요하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시는 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일정한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분, 성실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이라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굉장히 충실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꿰뚫어 봤습니다.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공중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가득 찬 거 보입니까? 보여요? 대단한 분들이 있네.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시편 54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기적이나 뭐 wonderful things 이런 게 아닌데 성실하심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들은 변해요. 날씨에 따라 변해요. 감정에 따라 변해요. 믿음도 변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냐 덜 심하냐의 차이지 누구나 흔들리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성실 중요한 겁니다.
성실은 정성 성자와 열매 실자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태양을 하루 종일 하늘에 묶어둔 적이 없습니다. 한번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신 적은 있지만 에브리데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분 좋다고 하루 종일 태양을 거기에다 묶어둔 적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지고 뜨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태양은 뜨고 집니다. 달도 정확한 시간에 뜨고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성실함입니다. 한번 화났다고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했다고 금방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고 성실하게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부간에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자치통감을 쓴 사마 광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 유한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문 수만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글자를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사마광이 말합니다. 그것은 성이라는 글자다. 선생님, 성이란 무엇입니까? 사마광이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불망어. 망은 허망할 망자입니다. 허망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꾸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라 능력 있으면 사생활이 엉망이어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능력, 재능, 재주 오래 못 갑니다. 성실히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6.25 때 우리나라 탱크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투기 없었어요. 곡사포 한 대도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인민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남북이 초토화됐습니다. 6.25가 터진 전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이라는 분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전쟁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영국 신사라고 하면서 일요일은 전화 안 받네. 그리고 전화기를 하루 종일 내려놨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국방장관 연락한대요. 참모총장 연락한대요.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는데 아침 10시가 되었는데 작전 지휘부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6월이, 6월 25일이 주일이라 농촌 일손 돕기로 전체 군인의 3분의 1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기기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셨고요. 유엔이 창립된 지 16개 나라를 한꺼번에 파견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놓고. 그 결정을 마지막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데 소련군 대표였던 마리크의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소집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9, 기권 하나, 결석 마리크 하나. 그래서 유엔군 16개국 파견이 결정납니다. 왜 그때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보이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분 하나님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나라의 역사로 구석구석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배 좀 불렀다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우리를 지켜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매를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데모하고 아무리 광화문에서 그렇게 해도 그거 나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달, 아니 남은 인생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1대1로 깊이 만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서면 교회는 능력 있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타 교회, 대한민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목사라는 분이 한쪽에서 보수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한쪽에서 진보 집회를 인도하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외침 가운데도 구해주신, 지켜주신, 붙들어주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도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도움 목자 나는 뇌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도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이 나라를 지키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